똑같아. 나 마음을 줬다 그래요? 사기꾼에 도진우에 그 정도면 아무나지. 운명을 믿는다더니 네 운명은 밤하늘에 별처럼 많기도 한가 보구나. 어? 아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설마 꼭두 씨 질투예요? 질투? 그게 뭔데? 자고로 질투란 열등을 걸음으로 삼는 법이다. 신이란 열등할래야 열등할 수 없는 존재고 그래서 신들의 사전엔 질투가 없어. 질투라는 내가 별소리를 다 듣겠구나. 신들의 사전엔 열심은 없다더니 뭐 질투까지 없나 봐요. 뭐가 그렇게 많을까. 암만 기도해도 왜 그렇게 안 들어주나 했더니 그게 다 어이력이 딸려서였네. 어?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걸싸. 인격 모독만 모독이 아니야. 신성 모독도 모독이야. 사과해. 일로 와! 와서 사과해! 싫어! 미안하다고 해! 좋았냐? 뭐가요? 한여름의 눈처럼, 다섯 번째 계절처럼, 새로운 낙원처럼. 좋았냐고? 세상에 다시 없는 풍경을 본 듯, 세상에 다시 없는 계절을 만난 듯, 세상에 다시 없는 기쁨을 맛본 듯. 어떤 놈이 첫 키스는 그랬다던데? 너도 그랬어?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추잡스럽게. 추잡! 신이 인간의 과거와 현재를 탐구하는 건 당연하거늘 뭐? 추잡! 그렇게 추잡스러운 탐구 생활을 보통의 인간은 질투라고 부르죠. 질투? 난 질투를 모른다니까! 또 혼자 가! 굿! 굿이 아주 와. 감사합니다. 아이, 두 사람 살려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텐데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네? 두 사람이라면. 잔순 씨가 밥값을 못한다며. 타지 와서 남자까지 건살면 얼마나 고생이겠냐고. 우리 홍구 씨가 걱정이 많았어. 아니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약값도 많이 들고 돈 나갈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혼자서 애 좀 끌었어요. 아, 진작에 도움을 청했어야지. 이제부터 내가 도울게. 응? 우리 홍군 씨가 슬렁슬렁 놀고 먹는 것 같아도 이 동네선 방구깨 낚여. 솔직히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이 어디 고기 맛보고 오겠어? 다 이 보고 오는 거지. 아유, 한 선생 이제 너 났네. 너 났어. 남자는 좀 그래도 순애보가 이쁘잖아. 응? 도와이지. 순애보라니요. 이 정도면 당연하죠. 너 지금 나 팔아서 앵벌이 하는 거지? 협조 좀 해요. 알바비 챙겨줄게. 얼마나? View.